확진자 폭증이 두려운 곳 가운데 하나는 학교죠. 오늘 개학을 맞아서 오랜만에 등교하는 학생들로 교정은 활기가 돌았지만 감염 우려에 등교 첫날부터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첫 학교로 향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 떠들썩한 입학식은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입학을 축하합니다. 좀 이제 좀 덜 까불고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고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최다 확진자가 나온 3월의 첫날. 살얼음 같은 긴장감 속에 전국 학교가 개학을 맞았습니다. 2주간은 학교별로 등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오늘 등교한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 사용법을 익힌 뒤 일찍 학교했습니다. 액체가 밖으로 쏟아져 버리면 검사가 안 되니까 그지. 이거를 설명을 잘 읽어보고. 주 2회 등교 전 신속 검사는 권고 사항이지만 학교별로 지침이 달라 일부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자가 진단 키트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할까 봐. 다음 주부터는 가족이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9세 이하 확진자는 하루 평균 19,000여 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확산세가 가장 빠른데도 5세에서 11세 접종 계획은 아직입니다. 5월 말에 그중에 5세에서 11세의 아이들 중에서 전체 중에 5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초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새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소아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